밥한 공기를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지금 따뜻한 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펴서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덩어리긴 한데 구멍이 숭숭 있으니까 튀겨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이 뭉쳐져 있으면 공기 구멍이 없으면 튀길 때막 잘못하면 기름이 펑펑 튀어서 화상 있겠죠? 그래서 밥을 이렇게 골고루 잘 펴줍니다. 주걱에 물을 발라서 덩어리지지 않게, 뭉쳐지지 않게 펴줍니다. 이렇게 해서 펴가지고 얇게 펴서 가능하면 얇게 펴서 말리고요. 또한 그릇은 또 다른 방법으로 말려보겠습니다. 찬밥 한 공기를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말리겠습니다. 덩어리인 것을 풀어줍니다. 덩어리진 것을 다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바짝 말려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강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펴서 말린 것입니다. 이거를 기름에 튀겨보겠어요. 이만큼 튀겨졌어요. 아까 거, 지금 거, 이만큼 튀겨졌어요.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튀겨졌어요. 그러면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좀 맞췄어요. 타면 안 되니까. 팝콘처럼 잘 일어나죠? 1대1 비율로 올리고당 3, 황설탕 3. 젓지 말고 그냥 여기서 녹아가지고 끓을 때까지 약한 불에서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녹아가지고 호랑이 눈 같이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여기다가 넣고 버무리겠습니다. 이걸 식혔다가 조금 이따가 쓰겠습니다. 칼에다가 식용유를 바르고 이제 잘라주겠습니다. 식은 것 같아요, 많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Bye bye.